오늘은 다크호스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만 아는 시간에 대한 생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 아시죠? 근데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이 다크호스라는 책은요, 표준화된 성공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닌 남들이 보기엔 갑작스럽게 성공한, 혜성처럼 나타나서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토드 로즈라는 사람으로서 평균의 종말이라는 엄청난 책을 쓰신 분이고요. 또 실제로 이 책 역시 굉장히 인사이트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그 생각에 대해, 시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아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꿈꾸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급해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면서 아마 행복하게 꿈을 이루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크호스의 시간은 상대적이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 뭔가 좀 와닿는 게 있으신가요? 다크호스의 시간 상대적이라고? 아마 그렇게 확 와닿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다크호스형,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성공한, 아무도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성공 비밀은 바로 상대적 시간 인식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발전의 속도, 그러니까 내가 뭐 A에서 B로 가는데 A에서 B가 되는데 성장을 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자기계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발전의 속도가 실패한 사람과 다크호스들, 즉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크호스들은 개개인이 추진하기로 한 기회와 전략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 말 어렵죠?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다크호스형, 그러니까 즉 성공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일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아실 거예요. 개개인이 추진하기로 한 기회와 전략에 따라 결정한다. 일단 이 부분만 한 번 더 들으시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빨간 깃발에서 보라색 깃발로 이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빨간 깃발에서 보라색 깃발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저 바위들을 골라서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보라색 깃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많겠죠. 왜냐하면 돌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가라고 하는 그 최단거리 루트가 있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 이 그림을 예를 들어보면 제일 밑에 돌들을 밟고 넘어가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네 발자국만 가면은 금방 이제 보라색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뭔가 앞으로 저렇게 간격이 넓은 돌을 밟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일직선을 가는 것보다는 지그재그로 가는 게 더 익숙하고 더 안전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빠르다고 얘기되는 혹은 가장 최단기간 최고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 성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바로 개인이 가진 개개인성입니다. 개개인성. 이 개개인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뭐 이런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면은 네 발자국만 가시면은 바로 목적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돌을 밟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겠죠. 그럼 그 사람은 결국에는 보라색 깃발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전략이 잘못돼서 그 사회가 시키는 대로, 기업이 시키는 대로 한 그 전략이 나와 맞지 않아서 실패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크호스들은 개개인이 추진하기로 한 기회와 전략에 따라서 전략을 결정한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막연히 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뭔가 능력이라든지 성과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웃라이어 해가지고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뭐 1만 시간을 하면은 어떤 일정 분야에서 1만 시간을 채우면은 그 분야에 뭐 최고수가 될 수 있다, 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수준 있는 실력이라든지 프로가 되지 못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대체 무엇이죠? 어떠한 사람의 우수한 능력, 우수성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1만 시간이 막연하게 흐른다고 해서 다 우리가 뭐 손흥민처럼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또 누가 있죠 요즘에? 또 뭐 박세리라 할게요. 저 박세리 세대니까. 박세리처럼 뭐 골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만 시간이라는 걸 다 꾸준히 축구를 하고 골프를 하면 다 그들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는 1만 시간을 해도 여전히 골프를 못 치는 사람,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성을 만드는 거,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간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시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적 발전 시간표를 의심해야 한다고. 여기서 이제 표준적 발전 시간표는 뭐냐면은 사회나 기업이나 뭐 국가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보통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러이러한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은 이러이렇게 되실 겁니다 라고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제시되고 있는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은 다 대학 입시를 보잖아요. 그럼 이제 1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서울대를 가고, 뭐 공부를 좀 덜한 사람은 지방대를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약간 암묵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 뭐 알게 모르게 표준적 발전 시간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준적 발전 시간표의 문제점은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개인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중학교 1학년 때 삼각함수를 막 공부하고 뭐 미분 적분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뭐 3학년 졸업하고 나서도 재수 삼수를 해서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적 발전 시간표를 의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개개인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못된 표준 발전 시간표의 대표적인 질문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이 질문 들으시면 아 이런 게 표준적 발전 시간표구나 라는 확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테니스를 마스터하려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 좀 다른 얘기로 하면은 뭐 영어를 마스터하려면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 내 수학 진도는 왜 다른 애들보다 늦을까? 여기 보시면은 어떤 분야를 마스터하는데 표준화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하면은 누구나 다 테니스 마스터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개개인성에 따라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거 한다고 해서 일정 수준에 오른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수학 진단은 왜 다른 애 늦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늦을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란 것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애들은 나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평균화된 학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보다 내가 못하니까 나는 왜 늦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내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늦은 게 아닌 거죠. 나는 그냥 지금 이 단계를, 이 문제를 그냥 풀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다른 친구들과 혹은 국가에서 제시한 커리큘럼과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이면은 이 정도 수를 이해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 못 닿았네, 여기까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이러니까 늦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표준적 발전 시간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라는 요소, 나라는 특성, 나라는 개성이, 나라는 정체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각각 각기 다른 개성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 개성들이 반영돼서 맞춤형으로 시간별 짜주고 커리큘럼 제시된 게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알아서 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그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 대체 무엇일까요? 그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 그것은 바로 이것이 내게 맞는 전략일까? 이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한다? 내가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할 수 있을까? 내가 일반적으로 언어에 대한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니까 나는 2년,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테니스를 배우는데 테니스를 뭐 테니스 프로 선수한테 배우는 거랑 뭐 친한 사람한테 배우는 거랑 했을 때 나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면은 처음 보는 프로 테니스 선수한테 배우는 것보다 좀 주변에 잘한다는 친구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단기간에 테니스 실력을 높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늦냐 빠르냐, 이걸 마스터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건 아닌 거고요.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것이 나에게 맞는 전략일까?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표준화된 계약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식의 상대적 시간을 외면하고 목적지를 의식하며 끝까지 버티는 식의 표준화된 시간을 강요합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조금 테니스를 배우는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늦을 수 있는데 이런 상대적 시간을 외면하고 영어는 6개월이면 돼. 이 영어 단어는 3개월을 외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시간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적지는 뭐 영어 마스터, 영어 단어 몇 개 암기, 뭐 수학 뭐 어디까지 마스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화된 계약에 우리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고 내 개개인성에 맞춰서 그 계약을 나에게 맞춤형으로 맞춰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지 일정 뭐 다른 사람을 많이 따른다는 이유로 국가나 기업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표준화된 계약에 맞춰서 나를 집어넣는 순간 나는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 커리큘럼이, 그 전략이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내 커리큘럼에 맞춰서, 내 개개인성에 반영된 커리큘럼에 맞춰서 독자적인 선택을 하면은 이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중요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이 단계를 넘는데 3개월 걸리든 4개월 걸릴지 몰라도 이걸 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내가 3개월, 4개월 걸릴지 몰라도 다음 단계에서는 또 하루 이틀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지금 해야 할 일, 해야 할 전략에 집중하면은 더 이상 영어가 6개월 걸리느니 뭐 테니스를 배우는데 1년이 걸리느니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맞춰서 그냥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충족감이 최대화되고 그 충족감이 최대화되면서 우수성을, 탁월성을 키워나가는 속도도 최대화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마 수학 어려워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학생들 간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내가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진도대로 맞춰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학교에서는 곱하기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학원에서도 곱하기를 배우고 학교에서 곱하기를 배우니까 아예 손을 놓게 되는 거죠. 표준화된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록 3학년 때 곱하기를 배우지만 나는 아직 더하기 빼기 약하니까 더하기 빼기도 확실히 하자. 그래서 6개월, 1년을 거쳐서 더하기 빼기 완벽하게 마스터한 학생은 4학년 때 곱하기나 나누기를 다른 학생보다 더 빠르게 익힐 수도 있고 습도도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는 내가 해야 될 것을 충족해 나가는 그 충족감을 통해서 재미가 생기고 흥미가 생기면서 우수성을 키워나가는 속도가 점점 재미가 붙어서 빨라진다는 거죠.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호스의 시간 상대적이라는 것은 표준화된 시간에 맞춰서 다크호스들이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에게 맞는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시간은 우수성 획득 능력을 해칩니다. 표준화된 시간이 여러분들을 천재가 될 것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각기 태어난 재능이 각각 다르고 그 가진 능력치 다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자에다 대고 너는 뭐 천재야, 너는 바보야 나누다 보니까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바본가 보다. 나는 수학이 10점밖에 안 나왔으니까 바본가 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국가에서, 기업에서 정한 속도에 지쳐지면은 절망감으로 그 사람을 내몰면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화된 시간표, 이걸 버리고 내게 맞는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안감이 아니라 절망감이 아니라 충족감을 느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에 그 자극적인 기사들 많이 보죠. 뭐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기업가의 평균 나이는 뭐 20대 후반이더라. 20대 초반이더라. 의대 졸업생의 평균 나이는 몇 살이더라. 억대 연봉자의 평균 나이를 봤더니 뭐 30대 초반이더라. 은퇴하는 사람의 평균 나이를 봤더니 뭐 58세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막 기사들을 자극적으로 쏟아낸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 생각하죠. 실리콘밸리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대학을 중퇴해서 23살에 보통 다 성공한데 이러면은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벌써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네. 성공한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은 다 20대 초반에 성공했다는데
나는 그럴 자질이 아닌가 보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일이 표준화된 시간에 맞춰서 날이 비추다 보니까 거긴 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건져서 나는 가능성이 없나 보다. 나는 안될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은퇴 평균 나이도 보면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은퇴자의 은퇴 평균 나이는 다 다릅니다. 왜냐면 갖고 있는 능력치가 다르고 갖고 있었던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62세가 평균 나이다, 은퇴 평균 나이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62세쯤 은퇴하겠구나. 근데 62세에 뭘 하지?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들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62세까지 일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다 명예퇴직이다, 뭐 구조조정이다 해서 다 잘린 경우도 많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회사를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거나 뭐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뭐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로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이라는 거, 사회적 그 표준화된 그 계약, 표준화된 시간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을 오히려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감정을 촉발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럼 이것을 극복해야 되느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목적지를 무시하면서 바로 앞에 놓인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목적지를 무시하면서 바로 앞에 놓인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서울대를 가겠다, 영어를 6개월만 마스터하겠다, 이런 목적지를 무시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앞에 놓인 그 기회,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목적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크호스들은 목적지는 무시하고 목표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다크호스들은 목적지는 무시하고 목표만을 바라봅니다. 그럼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지는 무엇이냐? 목표라는 것은 언제나 개개인성의 근원을 두고 있어요.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일반성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목적지가 노벨상 타기, 월드컵 승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목적지들인데, 이런 목적지들이 갖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언제나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드리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한다고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나요? 축구를 잘하는 순서대로 그 국가 순서대로 뭐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나요?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2년에 정말 월드컵에서 뭐 16강 한 번도 진출하지 못한 나라가 4강까지 갔단 말이죠. 언제나 축구 실력대로 그 우승을 하는 게 아니고 승리를 하는 게 아니고 불확실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단 말이죠. 목적지라는 것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표를 삼을 볼게요. 목표는 개개인성, 나한테 바탕이 든 거예요. 나한테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이 내가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면은 절대 외부 상황의 의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시간표대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고 서울대를 목적지로 한다고 해볼게요. 서울대를 목적지로 하는 거예요. 목적지. 목적지라는 것은 뭐 노벨상 타기, 월드컵 승리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울대를 간다는 것도, 내가 서울대 갈 거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에 의존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에 의존하게 되죠. 그렇죠? 보세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늘 전교 1등만 했는데 서울대 갈수 있습니까? 갑자기 수능날 배가 아플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서울대 못 가는 거죠. 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컨디션이 좀안 좋았어요. 아니면 내가 굉장히 숙제를 열심히 했는데 그 숙제 깜빡이고 놓고 왔어요. 이런 불확실성은 굉장히 많이 놓인 거잖아요. 내 노력과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지를 만약에 목표로 하신다면은, 목적지를 서울대에 두신다면은 굉장히 그 불확실한 상황이 흔들릴 것이고 굉장히 그 길이 불안할 겁니다. 절망적일 거고요. 하지만 목표를 세운다고 해볼게요. 목표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아, 난 서울대를 가기로 목표를 세웠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강의 한장더 듣자. 문제집 한장 풀자. 토론대회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그 개개인이 할수 있는 그 것들, 개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들과 개개인 앞에 놓인 기회들에 훨씬 더잘 부합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지가 아닌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목표를. 그럼 이 목표를 세워서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내가 가진 내 시간표대로 내 노력을 하나하나 해 나가기 때문에 충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다크호스 1부 영상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 갑작스레 성공한 사람들의 다크호스들의 비밀에 대해서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충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공통점이. 다크호스의 공통점, 충족감을 느끼기만 산다. 그 충족감이 바로 내 시간표대로 살 때, 표준화된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대로 살 때 충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충족감의 정의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재력을 한껏 끌어내므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이나 행복. 어떻게 잠재력을 끌어낼 거예요? 그것은 다크호스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일을 더 잘하면 된다. 이 가장 관심 있는 일, 이게 일반적일 수 있나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제 관심사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다를 겁니다. 각자가 관심이 있는, 그 가장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충족감을 느껴내시고, 느끼게 될 거고, 충족감을 느끼면서 잠재력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내 만족감과 행복감이 극대화되면서, 그런 시간들 더 늘려나가겠죠? 그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누적되면서 우수하게 되는 겁니다. 탁월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더 잘한다는 표현이 있죠? 관심이 있는 일을 더 잘하면 된다. 더 잘한다는 거. 결국은 이것은 개인적 우수성의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은 어떻게 성공하느냐? 결국에는 자신의 전략을 알고요. 목적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목적지를 무시하고 목표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럼 자신의 전략과 목표가 만나면은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취를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충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충족감이 추적되면은 나는 점점 그것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시간들이 추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는 더 우수하게 되고 더 탁월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의 표준적인 공식에서 벗어나 갑작스럽게 남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밀에는 바로 이런 시간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충족감이라는 공통점, 이것이 맞물려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굉장히 많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셔야 돼요. 남들이 말하는 거 흔들리시면 안 되고, 남들한테 뭔가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그게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 책에서 뒷부분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표준화된 계약을 운영하는 국가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뭐 수능이라든지 뭐 일정하게 뭐 국가별로 다 체계가 잡힌 국가들은 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준화된 계약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국가들 공통점을 보면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재능, 인재는 흔치 않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능은 흔치 않다라는 가정. 그러니까 재능이나 인재는 흔치 않기 때문에 다 그냥 재능이 없다고 보고 그냥 그런 표준화된 계획을 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짰기 때문에 이미 재능화된 인재, 재능이 있는 인재, 이런 사람들은 그 계획이 맞을 리가 없죠. 왜냐면 이거는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만드는 거니까. 인간의 개개인성 완전 부정해버린 거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각기 다를 뿐, 각각의 잠재성과 능력, 이미 재능은 다 타고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준화된 계약을 운영하는 국가들, 표준화된 시간표가 사람을 완전히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은 사회가 하는 말, 국가가 하는 말 이런 거에 휘둘리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개개인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목적지보다는 목표를 추구하시고요. 개개인에 맞춘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해 가면서 하루하루 충만감을 느끼시는 하루를 보내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더 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남들이 뭐 너가 어떻게 성공을 해? 아무도 나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에 끝내는 내가 성공하게 된다라고 이 다크호스의 저자 토드 로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크호스에 대한 제가 리뷰에 대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했고요. 정말 이 다크호스라는 책은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두고두고 계속 읽는 책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체는 여러분들 모두는 각자 재능이 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을 충분히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을 중심으로서 삶을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가신다면 아마 성공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